이것은 선천팔계라 하는 거야. 항성 우주의 형성된 거, 구성된 거, 조성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해 보는 겁니다. 항성 우주 조성되고 조성된 거. 뭐 생성이라 해도 되는데, 생성은 종교적으로 빠질 것 같아서 형성, 이루어졌다, 조성됐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론의 서두를 잡는데, 이 항상우주의 부득이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리는 게, 왜냐하면 항성우주가 오행과의 연과관계, 오행과의 연과관계 무엇인가? 오행이란 무엇인가? 금목수화터가 오행인데, 생극재화를 말하는 거야. 생하고 이기고 비기고 하는 거. 가위바위보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아, 가위가 보자기를 먹잖아. 먹으면 보자기는 가위를 말하자면 미지가 생하는 거 아니야. 살리는 거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 아, 역발상 거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은 거. 아, 보자기가 바위를 먹지만 바위는 역발상으로, 그럼 뭐 저기 바위가 이게 졌잖아. 졌으니까 보자기가 먹어서 보자기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자기를 살리는 거 되지. 아, 이치가 그렇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생극재화가 거기 다 있어. 가위는 똑같고, 바위는 똑같으니까. 아, 바위가 가위를 이기면 가위를 깨서 이기면은, 가위를 이기면 가위는 바위를 먹여 살리는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위생 바위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생하고 토하는 게 다 있어, 오행이. 오행이 생을 놀할 적에는 이렇게 끝부분, 오각의 끝부분이 돌아가면서 생을 하고, 이래. 서로 바로 걷는 선우는 또 극이 되잖아. 그러니까 스타야 그래. 별판 스타를 갖다가 별 그리는 걸 갖다 오행이 생극이 거기 다 붙어 있는데, 그 오행이 형성되고 생성된 만들어져 구성된 거 말하자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걸 잘 이해들을 못할 것 같아서 이 강사가 이금 말하자면 이 허령존자 허령대왕께서 이걸 이렇게 이 부득이 선천팔계를 갖다 응용해서 보는 거예요. 선천팔계라는 거는 시간 성향 흐름을 차례대로 나열행을 S자형으로 놓은 거예요. S자형은 그 태극을 그리는 논리책으로 S자형이면, 이 지금 가뭄에 나선으로 이렇게 감어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감어 돌리다 보면 이게 자국이 심해다 보면은 옥게임이 심해다 보면 이렇게 새끼 꼬임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공간도 쉬는 것이 되고 시간도 쉬는 것이 된다. 그냥 옥게임이 심하게 되면 그게 이치요. 저절로 저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우주 자연의 지구 자연만 하는 게 우주 형성된 거 조성된 그 이치가 그렇게 돌아간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도 앞서도 저기 설명했지만 시간 성향에 의해서 반대로 내려오면서 대칭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고 시간 성향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03415로 공간이 맺힌다 이게 구슬 맺히듯 그것이 오행이라 이게 오행 논리 체계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예,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새로 어저께도 강론을 했는데 그냥 요거 끄스내기 강론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번 이렇게 강론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신이 오르가고 내려간다. 이게 가무태가 지구라 하면은 지구는 제로점 앞서 요게 나무라 하면은 나무 공으로 본다 한다면 제로점 아니 그렇게 보든지 말하자면 뭐 뭘로 봐도 상관없어요. 서로 상대성이니까 이제 줄로 보든가. 그럼 요 토라고 본다 하면 시간 성향으로 예를 들어서 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5로부터 시작해 오진법을 접은 걸로 오진법으로 생각해서 5, 4, 3, 2, 1, 0, 2, 1, 0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시간 성향,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지금 표현해 놓은 게 화살표로 화살을 넣어서 가운데 중앙을 토로 보고 제로점을 그럼 서쪽으로 토생금 4로 나가가지고 금생수 북방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깎으러 올라가니까 삼이지. 예. 예. 그 다음에 금생수에 수생목 해서 여기 동방 목으로 와가 거기 이 자리가 되고 목생화 해가지고 남방 이치 내 앞에 저이 강론한자 앞에 일자리로 온다. 거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제로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수지 이거 5 4 3 2 1 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섯 가지 갖고 가는 거 육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간다. 그런데 그 연계생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올라가지 토국수 목국도 항자리 건너뛰어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 나무가 그런 생각이 나무라 하는 것이 쭉이든지 모든 사물이나 시간 흐름이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지. 뚱쭉 내려오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한 시간 있고 1,3,5,7,9로 가지 않잖아. 2,4,6,8장으로. 아, 생각을 해봐. 한 시간 다음에 무슨 세 시간 될 수는 없잖아. 아, 물, 어느 사물이 구성된 다음에 그렇게 뭐 세 시간 다 하고 뛰어가지고 7시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계속 흘러가는 논리 체계를 본다 한다면 한 시간 있고 두 시간 있고 세 시간 있지. 한 시간 다음에 세 시간 뚝뚝, 한 시간, 두 시간 띠 먹고 세 시간 되지는 않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쭉 연계된 거. 모든 사물 연계돼 큰 자람 성장한 것은 그런 논리 체계와 같다. 이어지는, 줄이 이어지는 것 같다. 줄이 이어지는 그 논리 체계로 흐름이 같아서 그렇게 그건 생생의 연기가 돼가지고 말하자 막대가 생생의 연기가 돼서 여기서 토지만은 저 꼭대기 가가지고서 또 뭐 말하자 화가 될 수도 있고 수가 돼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토생금 금생수 아마 토생금 금생수 한 달이 끝나면 수가 되잖아. 수가 되는 식으로 그만큼 이 성질이 변경화 될 수가 있다. 이 설사 나무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마르고 조수가 관계나 뭐 가지가 뻗는 관계나 여러 상향이 그렇게 변형이 된다는 걸 논하는 거지. 그 성질 자체가 확 변한다. 뭐 물이 뭐 불되겠어 생각해봐. 이치적으로 논한다면은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물이 불되지 않고 흙이 금방 확 변한다 그래서 물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논리 체계의 성질 변화 작용에 그 기본 바탕을 두면서 그것이 어떠한 조화를 일으키가지고 움직이는가 그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것을 오행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마디마디 끊어놓으니까 따로따로 한 그런 금목수와 또 자기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올라 순서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려오게 되면 반대로 내려오게 계속 시계 방향으로 하면 꼬이질 않고 뭐 안 되잖아. 이치적으로 자꾸 올라가기만 해. 용수철이 그리고 자꾸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반 깎으로 내려온다는 게 물론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용수철 쓰고 올라가는 거 상관 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게 기대로 된 꼬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오면서 말하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기대로 된 꼬임, 새끼 꼬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요 위에가 이런 꼬임 현상이 이렇게 나게 되죠. 옥죄임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방법이 제로, 1월 오미 제로에서부터 내려오니까 3, 0, 3. 그러니까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수성, 금성,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저 토. 저 고리가 있는 토성으로 쭉 내려가. 그 다음 또 세왕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식으로 내려가는데 명불, 그 다음 여기 이제 토성이잖아. 토성 다음에는 다시 제로점이란 말이야. 이치가 그렇지 않아. 제로. 그 다음에 제로점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야. 제로점이라는 건 가뭇대를 상징하는 거 아니야. 다시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그러니까 오진법인데 요 제로까지 하면 육합을 그린다. 이런 말씀이 상하자고 전후. 그래 육합을 그린데 그 내려가는 것은 계속 육합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것이고 올라오는 그거는 계속 다섯을 그리고 올라온다. 이게 어떻게 십진법으로. 오행이라는 건 십진법을 접어놓은 거 아니오. 그러니까 오행을 벌려놓으면 십진법이 되는 거, 바늘 갈라놓으면, 이어놓으면. 그러니까 여섯 권에 말이 식관이 되고 다섯 번에 십이진법이 돼야지. 여섯 번에 십진법, 그러니까 다섯 번에 십이진법이 돼야지만 육식갑자를 형성하게 되는 거요. 서로 똑같이 끊어지고 마듭이 끊어지는 거라 이게 말이야. 그런 논리 체계를 이 우주 항성이 조성되고 형성되었다.
누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냥 늘상 강성 우주야.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한 속에서 무의유동 속으로 움직인다. 태초가 항시 태초지. 혼혼사사하던 것이 이렇게 반이 갈라지면서 맑은 건 하늘이 되고 탁한 건 응어리가 돼가지고 가스덩어리가 응어리 돼서 자꾸 끌고 모여가지고 딱딱한 이런 항성, 행성, 항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항성이 거느린 행성이 있으면 행성이 거느린 이성, 달과 같은 것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 우주가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조성된 것이지. 그런 조성된 것이 은하우주니 만들어내면서 성운이니 성운이 막 생기고 그런 것은 이제 결국은 가시벽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디서 쾅 터져가지고 빅뱅 논리에 터져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각종 이론의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대로 맞게끔 보여진다, 비춰진다. 이런 말씀이지 말하자면. 그러나 그건 다시 다 가시벽 현상일 수도 있다. 아, 이 강사 꼭 주장하는 게 옳다는 것만 아니야. 그런데 가시벽 현상으로 본다.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모순이 해결돼가지고 이짝이 다시 블랙홀로 보인다. 소용돌이 뒤잡히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논리도 다 여기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 예. 항성 우주의 오행 연과 관계를 이렇게 강론하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이렇게 이걸 말하자면 선천팔계 이런 것을 동원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바람에 그게 이렇게 꼬이는 현상, 반대로 공간이 꼬이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서 오행이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수생목, 그 순서가 오행이 연계해서 단련 이루어오는 것이 수성, 금성, 화성, 말하자면 목성, 토성으로 된다. 그건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다가 별 가에다가 상성 있고 태양 있고 난 다음에 수성, 금성 이렇게 차례대로 정한 거지. 별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지. 그 별이 원래부터 그게 수성, 화성이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수성, 화성, 목성, 토성이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입으로 다 정한 거 아니야. 이치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오성에서 오행을 따온 게 아니라 오행이 이런 식으로 우주 형성의 오행이 그런 식으로 모든 시공간의 아르마리 응어리지는 걸 만든다 하는 것을 주입시키고 각인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 이름을 태양 다음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정한 거고 금성 이전 뒤에 토생금으로 받쳐지는 걸 허공간은 토마를 지구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 준 것이다. 그것도 대칭은 저게 곤토로나 간토로 나간 걸로 돼서 간토는 토성, 목성으로 토성, 목성 다음에 토성 골이 있는 토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식으로 논리제가 전개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지라. 그런 뜻이고 부득이해서 그런 이제서 선천팔계 이런 것을 갖다 여기다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지. 이게 잘못해 혹세하고 무민하는 거요. 역상을 가지고 논하고 무슨 하도낙서나 용도낙서나 하도나 용도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선천팔교 후천팔교 요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가면 좋은 거 색채를 띌라 하는 무리들이 정력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게 이 아마 이 역상 그림 자체 아마 복귀팔교도 혹세무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왕께는 말할 것도 사기꾼의 일종의 다 사기꾼들이요. 이 강사가 보기에는 흡혈하려는 거. 흡혈하는 자들이 사기꾼 도구 수단으로 이용된다. 복귀팔계나 후천 문항팔계나 정력이라는 게 흡혈이라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하는 백성들 민초 선량한 백성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거기서 무언가 갈취해서 울고 내려 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편히 먹고 사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 그런데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적 색채를 띈 논리라 이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종교적 색채를 또 넘어가는 걸 그런 걸로 이용되는 걸 수도 있다 이게 아마 문왕이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상수의 정치를 탈취하려고 하면 이긴 자 역사 아니야 모든 게
성자 역사야. 이렇게 모든 걸 저 준자는 나쁜 놈이라고 매도한 것이야. 호도하고. 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역사가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어. 힘센 놈 장땀 적자 생존 양육강식이요. 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다 사기꾼 정략적으로 그렇게 향이 이긴 자 정의롭다 할는지 몰라지만 이 강사 보기엔 다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백성을 혹세무민해가지고 속여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자기네 저게 걸 자기 뜻을 관철한 거. 그러니까 상수든 상수든 문왕 창발이든 그 이전에 복희든 다 똑같은 물이라 할 수도 있다 이어. 근데 이 다음에 자꾸 생기는 신흥종전의 사이비 개동냐서 비해자 백과 사상이다 옳은 사상이라 하겠어? 절대 이 강사는 옳게 보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주지하고 있어야지 더는 그런 혹세하고 무민하는 세력들한테 넘어가서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거듭 강론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강사 허령지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큰 손해 날 것이 없어요. 단지 손해 난다는 것은 이 강론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라는 상당한 고가격을 이 강사한테 지불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놀고 앉아 있는 직업도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 받아 먹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이 강사한테 원하는 만큼 할애해 주는 거, 그것만 해도 고가격을 지불하는데 그 외에 무언가 또 손을 내밀고 그런 무슨 얄팍한 수단으로 이 강론을 한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 또 이걸 또 누가 가져가서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는 말수 없지만 이 강사 지금 입장으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요. 그렇다고 뭐 바로 헬라당 투자보서 그 고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으로 지불해 주는 것인데 내가 이 강사가 또 뭔가 이 가졌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그 가격에 그 비싼 거 들어주는 걸 고가격 지불하고 지불해 주는 걸 넉넉하게 이렇게 대접할 그런 힘도 없잖아. 그냥 이 강론 뿐이지. 뭔가 그 강론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주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주는데 시간 값을 제대로 쳐서 줘야 되는데 이 강사가. 뭔가 그 쳐서 줘야 되는 그렇게 말해 넉넉하지 못해. 저 지식 역량도 그렇고 뭐 또 뭐 재물 가진 것도 없고 시간 들어주는 것도 고마워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그걸 혼랑 두잡은 말이 그 개동 야서 겸해서를 주장하는 무리들 양자 묵자 논리 논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너들이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들 사랑해 주려고 왔다. 저 사랑 받아 보려고 왔다 너들한테. 요렇게 말을 헬랑 뒤잡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아. 이 강사 그런 것도 안 봐. 무슨 사랑 받아보고 나발도 그런 거 없어. 각자 자기 의사 이렇게를 존중하고 자기 생각에 뭔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나 주장을 내거는 것밖에 안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뭔가 말아 타산지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서 이득이든 주제가 뭐 자기한테 무슨 좋은 그런 덕대는 보람이 있다면 또 나쁜 거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돼야 되지. 뭔가 어쨌든지 뭔가 이권을 쟁취하려고만 한다면 무슨 논리적인 것이 말하자면 운영된다면 좋은 게 아니지. 자기 뜻 관찰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라. 물론 이 강사는 내 뜻 관찰하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기 들어서 나쁜 것은 안 되면 돼. 귀를 막으면 되고. 들어서 무언가서 이 덕이 된다 하면은 들어도 괜찮다. 고가격을 지불하고 들어도 좋다. 고가격 지불하고 들어준다는 건 지금 시간을 이렇게 들어주는 할애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일체 감은 혹세 하는 무슨 거 뭘 이상한 게 생긴 걸 끌고 나아가서 믿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신봉해야 된다. 이런 신앙적 계통에서 내가리고 주절거리는 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무슨 정력이고 문학력이고 후천팔계고 성천팔계고 아마 이 선천팔계 후천팔계도 아마 사기성이 있는 문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게 옥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자기 아들 배급고에 고기를 먹어가면서 토끼 세 마리를 만들어가면서도 들어앉아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래 벗어나가지고 헬랑 세상을 주잡아 엎어제끼잖아. 아주 뭐 깨가 세상을 깨가 그 얼마나 많아 문학이 그 매도하려고
문안과 여화라는 여화씨가 그 나오죠. 여기도 봉신방에 여화라는 그 여성이 얼마나 깨가 많아. 천하를 뺏어서 말하죠. 문왕한테 줄라, 창희한테 줄라고 상수의 천하를 그렇게 악랄하게 나대서 달기라는 걸 조종하잖아 귀신으로. 아, 달기의 종혼자 창의 아들이 백옥구 아니여, 백옥구가 천하 저기인데 제 종혼 자기 며느리 종혼자까지도 다 소호씨한테 있는데 그거 이쁜 걸 알고 와서 말이야 나쁜 놈으로 여 상수를 매도하려고 천하 일색이 소호한테 있는 말을 흘리니까 자연히 그거 아홉 청방고 알랑방고 끼는 놈들이 그거 뺏어가지고 갖다 안 바칠라 하겠어? 그럼 저놈 나쁜 놈으로 뭐 호도되잖아, 매도되잖아, 상수가. 그걸 이용하려 하는 게 바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게 바로 창이라. 요새로 말하자면 노론에 대한 일당, 말이야. 정권 잡으려 하는 그 계속 그 일당 무리고 선함을 가정하는 정의로운 패들이 계속 이순신 팔구와 선조욕 보이기를 하잖아? 그와 똑같은 거요. 이 강산 절대 그거, 옳은 걸로 안 봐. 그 서양 개동야세 성추문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도가니 상수. 성춤은 어떻게 빨아? 남의 가정을 파괴해가려고 그러니까, 아, 그럼,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헬가당 뒤잡아가지고, 말마금을 하려 하는 것이거든. 그럼 가정폭력 막겠다고 남의 가정 파괴해? 말 안 되잖아. 어느 것이든 다 하자 잡히는 논리요. 남의 허물을 고발시키고 발각을 시켜가지고, 제 공과를 삼아가지고 두각을 드러내겠다. 이거 다 아무리 선함을 가정하고 이렇게 해도 다 도가니 상설이면 절대 좋게 보여지질 않아. 도덕이 무너지고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시비정직을 논하다 보니까 이니 예지가 다 무너지니까 공자님 뭐라 그래서 순이 자기 애비 또 살인하면 엎고서 도망간다 그러잖아. 제나라는 거 어디 있어요? 거가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엔 똑똑한 놈이 아주 정직한 놈인데 아버지가 장을 도둑질 해왔는데 와서 고발해서 지금 전부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고발하라 그러는 거야. 신고 팔았지 제도. 응? 여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악랄하게 지금 변형해가지고 있어. 남의 거 없는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는 조장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뻥튀기. 막 조금만 근덕지만 있으면 크게 뻥튀기 해서 말이야. 아이, 큰 어머니 있는 걸 이제 두잡아 씌워가지고 아주 쾅그만 망가뜨리면서 집앞거리를 삼는 거예요. 대장 크게 이제 밥거리 되는 건 뭐예요? 전응아들, 불구자들, 이런 걸 이제 장인의 밥거리를 이용하는 거지. 조금 모자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유도신문 해가지고. 너 성추문에 너 아버지가 너 건드렸지. 지금 아니야. 뭘 아니야. 그 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하면 조그만 거 근덕지가 말이 맞아. 왜 조금 그 전에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꾸 캐물 따보고 확 그러면 바가지를 팍 씌우게 되는 그런 유도신문이 돼가지고 허물을 확 뒤잡아 씌워가지고 남의 집을 팍싹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성추문을 이렇게 가지고 매도 해석해 가지고 남의 집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네들 우린 정당해. 우린 정의로운 편이요. 아니 이러면서 배를 내밀고서 세상에 두고 하는 거야. 우리 정의로운 편 여길 믿으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다 이용되는 도구들이 바로 이런 논리체계에 말하자면 복귀팔견이, 문정팔견이, 후천팔견이, 뭐 선천팔견이, 정령이니 이 땅이 다 동원, 이상야릇한 거 다 동원되는 거지. 이 강사가 이거 논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다 동원될 수가 있어.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뭔가 갈치하는 대로. 아, 백성들이 나도 살기 먹고 살기 얼마나 고달퍼 힘들어. 일해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이래고 와가지고 말해가지 얼마 남지도 않고 잠시 사기당하고 또 뭐 뭔가 마음이 심신이 필요한데 병고도 들고 그러니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여길 이 논리체계 이 도리를 믿고 이 신봉하면 하나님 상제님 부처님을 신봉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혹세해문위에서 그래 믿으려면 우선 성의를 보여야 되니 돈 내놓으시오. 말하죠. 성의를 아무거나도 뭐, 여기 종로 어디 그 오통에 돌아다니는 요새도 있는지 몰라. 제사 지내를 하는 무리들.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고서 여기 와라고. 여기 조상님이 탈이 났으니 제사 지내라. 500원도 줬고, 1000원도 줬고, 호주에 얼마나 들었는지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꽃강 제사 사과 같은 거 사다 놔 항상 여기 다 치렀다 그래 돈만 내놓고 절만 해라 그러는 거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요. 그렇게 사기꾼들이 아주 전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이 강사도 숱하게 많이 사기당한 사람이요. 그래 처음에 조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걸 큰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해서 알려주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 그냥 여러 자영업을 하면서도 여러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요. 그래 다 혼하지. 그래 사기를 어떻게 치는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당하지 다 어떻게 해야 되면 당한다는 것. 사기꾼들이 대량은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아주 믿게 시리하기 위해서 별아별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사기꾼들이 그리고 거기 그냥 거기 잡는 헷가닥하는 거 요새 보이시풍 이 피승이 뭐예요. 그게 사기해야지 날고 날개 달린 놈들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게 된다 이요. 절대 그렇게 뭔가 흡혈하고 갈취하려는 데 넘어가는 방법에 동원되는 것으로 이용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좋은 학문이. 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3 이렇게 강론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건 하도라 그래서 이거는 용마가 지고 나왔다는 거. 16수 27, 16수 27화 38목 4궁음 중앙 50도라고 이걸 갖고 이제 계속 속여 먹으려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말이야, 이 금하 교혁이라 그래서 27화하고 4궁음을 돌리는 꽈배기 틀리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이렇게 팽그르 돌리면은 구라 하는 이게 머리에 올라가 타게 돼 있어. 이게 요게. 그리고 4자가 말하자면 이짝 옆에 가해 저기 남 동남상간의 날개 동남상간의 다리로 가게 돼 있다 이요 거목점이 그 다음에 이 말이요 이칠하라고 해서 칠점이 요 확 틀으면서 여기로 서쪽으로 오게 되는가 동시에 말하자면은 이가 요 역시 이렇게 나 요 왼쪽 날에 오른쪽 날에 거기 와서 저기죠 발치에와 떨어지게 돼 있어. 꽈배기로 꽈배기로 확 틀어봐. 가만히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봐. 꽈배기 틀듯이 이렇게 확 튼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요걸 배치해가 1638 이렇게 배치하고 거북이 배십시 등대기라고 이렇게 쏘기는 거 중앙 50도 문항 그게 낙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주가 운영된다는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우주가 운영된다. DNA 고리처럼 피피피 돌아가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시간이 올라가면 앞서 강론했지만 시간이 올라가면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내려오는 것이 대칭이 되면서 그렇게 꽈배기 틀리듯 되돌아간다. 그런 논리 체계를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걸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줄 수도 있어. 소년들이 그런 걸 그걸 고묘하게 그렇게 악의적이나 자기네 이권 쟁취하는 도구로 이용해 먹는다 이런 말씀이 그래.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바른 체계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제 이 앞서 이 강론 드린 선천팔계라는 거요. 권을 남쪽으로 놓고 이거 북쪽으로 이제 권을 놔서 1, 2, 3, 4, 5, 6, 7, 8 이게 S라인 앞서 S라인이라고 S를 큰 게 그렸지요. 그 S라인 하면은 다양하죠. 이렇게 그 공간을 싸고 들고 해서 선이 나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 앞서 나무에다 이렇게 저기 끈 감아 돌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S라인이 되는 거지. 예. 그 바짝 조이게 되면 두 개의 S라인 쌍용이 트는 게 되지. 그러니까 앞서 새끼 꼬임속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론 드린 거고 요거님의 역시 선천팔계고 요거 이제 문항팔계라는 거요. 문항팔계 팩트로 놨잖아요. 팩트요. 앞서 사구금 이치라를 팩트로 놨으니까 꽈배기 틀도 팩트로 놨어. DNA 고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자꾸 돌아가지 일렁일렁 움직이가 DNA 고리 꼬이듯 나가고 또 꼬이기만 해서 일렁일렁 하는 그런 작용도 일어나지. 꼬였다 풀렸다는 거.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를 요 가무테라 놓고 4가 옆으로 빠지고 또 틀려가지고 7이 여기 말에 이 세방으로 오고 2가 그 이렇게 앞발치로 나간 거. 그래서 이렇게 1638목 그걸 틀어놓은 거요. 아까 2638목
이질 사고를 틀어놓은 거 이질아 사고금을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거. 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현란하게 속임수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또 그려놓은지도 몰라. 혼란하게 해가지고 혹세무민해가지고 뭔가 갈취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호천팔계, 운항팔계라는 거요. 아, 이게 이제 운항팔계 거북이가 하수에 저 낙서에서 들쓸고 넘어왔다 이렇게 말하자 좀 속이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혼란 용이하면서 혹세하면서 눈속임하면서 이걸 그리는 거. 이거 안 그리도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논리책에 그런 걸 혼하는데 여기다 신비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의탁해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요. 그대로 여기 앞에 그린 수리 대책을 그렇게 낸 거요. 그리고 역상을 갖다가 그렇게 배치한 건데 이제 역상은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서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설명하기로 합니다. 이게 그 논리책에 그런 거고. 아, 요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문항팔계를 말하는 거고. 요것이 이제 정력과 말한 셀렁 뒤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건 이제 그 앞에, 이쪽 좌편에 거는 선천팔력이고 뒤에 건 정력이라고 김일부가 만들었다 하는 것이요. 아, 이건 이칠매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칠매. 이 교묘하게 말장난한 거지. 이제 요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요거 이제 이렇게 딱 똑같은 이제 정력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요걸 뭔 수로 그런 장난, 농락을 부렸는가. 농락이나 진배 없지 뭘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게 요걸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만이 사기를 치는 거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은 사기를 못 쳐. 나는 저 그럼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만드는 나는 뭘랭가라도 꾸며가지고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 논리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아 나는 요걸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요렇게 된 거요. 그러니까 요 2와 7을 속으로 집어넣고서 50토 52호 중앙이용사한다 핑계대고서 50을 이렇게 남방, 북방으로 갈라놓은 거요. 북에 10, 남방에 5, 여기서 3, 8목도 3, 8로 나눠놓고 4금, 4구금으로 숫자를 나눠서 말하자면 그 배당이 되게 한 것이다. 이런 논리책이에요. 이제 여러분 4구금, 3, 8목 나눠놓은 걸 잘 보여. 잘 보시죠. 예. 그것이 바로, 이쪽에 정력이라 하는 논리책이다. 이런 말씀이요. 예. 요, 잘 보라고요. 그렇지요. 이 7이라는 가뭄에 매홈했다는 뜻이고, 50 이렇게 나누고, 3, 8목을 갖다가 또 3과 8을 나눠서 동서로 놓고, 4, 9를, 4, 9금 서방 거를 숫자를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동북과 서남쪽에다 놓고, 1, 6수 북방 수를 나눠가지고, 동남과 서남에다 갖다가, 서북에다 갖다가 이렇게, 얄팍한 수단으로 갖다 숫자를 나눠 숫자 놀이 한 거지. 에? 그런 식으로 배당하고 개를 떡 이렇게 놨는데 뭐 축으라 해서 꼭 정은께 삐딱하지 않은 공공감리만 쓰라는 법 있어? 그다 하나의 사기꾼 논리여. 거기에 뭐 깊은 내용은 있겠지. 내용 했거지 이래 해서 뭐 천천께는 한 S라인이라 후천문항 발견 두 S라인이라 요번 세 번의 S라인이라 세 개의 S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육하문을 그린다 꽃을 이렇게 별하별 수단을 다 그리면서 이것 후천의 세상이 오니까 이걸 믿어라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하는 거 백성들한테 그래서 지천택계가 될 것이다 천지부가 도가 잘 안 통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천태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활동해가지고 지금 맞지 않느냐 남성은 들어앉아가지고 집에 설거 잘 입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 속임하고 눈 속임 해가지고 이렇게 역상을 배치한 거예요. 꼭 지천택계를 노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이 강사 논리대로 이렇게 하면 논리대로 핑계대가지고 하려면 얼마든지 이 강사든 만들어질 수가 있어. 이 허령존자도 얼마든지 백성들 속이려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지겠는데 왜 뭐 건강감리만 뭐 축으로 놔? 건강감리 축으로 안 놓고 손진으로도 축을 놓고 아 64개 다 축으로 나눠서 넣을 수가 있어. 이치로 생각을 해봐. 8개 88이 64 아니야? 아 그걸 검해가지고 원래 뭔 역사를 못 놓겠어? 해필 지천택계로만 놓겠어? 그러니까 거른데 속으면 안 되는 거요. 그런 논리적인 체계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흡혈당하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 강사도 여러분들 속이려 하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나.
나는 지천태계가 뭐 이웃하라가 화천대유요. 화천대유를 놓는데 남방은 이 깨를 놓고 북방은 건 깨를 놔서 화천대유 깨를 놓으면 이 세상에 전부 다 부귀요 하나가 큰 배가 부름이 돼가지고 잘 살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말 핑계 돼가지고서. 이건 지천생 태평세월이라고 강구하고서 이 집 배가 불이니까 화기를 묻어야지 화력이 세상에 퍼뜨려서 수소폭탄 화력 핵무기 터지면 죽는다. 이런 논리체계로 여기 묻는다. 이런 뜻도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혹세무민한데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복귀 선천팔계는 1, 2, 3, 4, 5, 6, 7, 8로 S라인으로 시간 흐르는 표현을 그렇게 예, 한 거예요. 시간이 공간을 어울려서 돌아가다가 보면은 결국 옥재미 당해서 S라인 휘듯 이렇게 휘듯 된다. 이렇게 새끼꼬임 하듯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놓으면서 팔계를 그어 놓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이렇게 여기 옆에 뭐냐 이렇게 길이 사시각도로 점점 느리가면서 그 위상이 작아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숫자로 그런 식으로 논리체계로 된다. 쉽게나 말하자면 1, 2, 3, 4, 5, 6, 7, 8. 근데 이걸 이제 잘 본다 할 것 같으면은 1과 8 하면 9 아니요? 구대층이요. 그러니까 가뭇에는 말하자면 제로 십진법 아니야. 십진법으로는 구진법만 아는 게 십진법이라면 제로 1, 8, 9 대칭이 다 구대층이라 그러니까 이 9 다음에 10, 제로 이런 게 십진법을 다 말해 놓는 거예요. 이게 십진법 제로 우주는 제로다 이런 뜻이야. 십진법 제로 제로의 승수다.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문왕 후천팔계는 무엇인가? 이건 그냥 이렇게 더해서 그냥 10이요. 제로예요. 그래 가모태 거 제로니까 제로 제로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 있죠. 2, 8, 9, 1, 9, 4, 6, 3, 7. 그리고 문왕 팔계는 가모태 5를 집어넣고 이렇게 맞히면은 사방 15 2, 7, 6, 15, 6, 1, 8, 15, 8, 3, 4, 15, 4, 9, 2, 15, 3, 5, 7, 15, 1, 5, 9, 15 이렇게 15진주라 그랬어. 15진주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신기하게 맞춰놓은 건데 여기 이제 일자게 정력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일육수 이치라 삼팔목 사구음을 분열하고 중앙 남방 이치라를 갖다 중궁에 매화했다 이래고서 핑계를 대는데 그 수리 법칙이 맞는가 봅시다. 이건데 요 맞아 이게 열다섯 이자고는 열하나 이건 일곱 이거는 사구 열세 이거는 그 논리체계가 질서가 정연하지 못하잖아. 어디든 논리체계가 뭔가라도 이렇게 예, 균형감각이 되고 공동된 게 동일한 것이 예,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말하자면은 선천팔계 원형이 더하면 이렇게 팔리 구가 되고 가뭇에 제로 이렇게 희로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잖아. 나 잘 보란 말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뭘 만든다 할 계상 이렇게 해도 그걸 다 그렇게 교묘하게 다 뭔가 맞춰들게 해야지 그게 신빙성이 있고 그럴듯하는 거지 뭔가 한번 찍을딱해 보인다 하면 그건 한번 사기성이 농후한 것이다. 아 사구 열쇠 타고 일육 하면 이건 열쇠 세면 열쇠를 계속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지적으로 일육 하면 일육이 일육 하면 일과 육이면 칠이면 칠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38 하면 38, 11은 이렇게 해서 있는데, 단지 그건 38목 있지라 49금 하는 그 말하자면 각 방위에 있는, 동서남북 각 방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그냥 숫자만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놔서 8개를 만드는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 그렇게 균형감각을 잃은 것밖에 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숫자, 수리적으로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반드시 정력을 내 헐뜯으려 하는 게 아니야. 그 이치적으로 그래. 정력의 논리 체계도 맞아. 뭐, 지천대에서 나중 후손의 태평양 세월을 구한다. 이런 논리 체계, 그 주장 슬로건은 좋은데, 그 배치 국이 균형감각을 잃은 모습이다. 이게 말하자면 숫자적으로도. 아, 일육수를 요걸 나눈 것에서
놓은 것이고, 아, 50도를 남북으로 놓는 것이고, 아, 이 지랄을 또 갖다가 매금이라고 갑자기 묻었다 그러고, 38목을 이렇게 동성인과 나눠 놓고, 사고금을 또 이렇게 서, 여기 서, 동북 속에는 소나무를 이렇게 나눠 놓고,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 그가, 그러니 숫자 서 배열상으로 하면 틀려돌잖아. 균형감각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막 만들지게도 그 균형 감각을 다 남이 다 써먹었으니 난 쓸 것이 없어서 교만해서 말하자면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맡을 생각을 해야지 뭘 만들어낼래도 무슨 강사 강론을 하려면 약합 부절해야 되잖아. 빙 돌아가지고 10이 된다든지 빙 돌아가지고 9가 된다든지 약합 부절해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아마 균형 감각을 잃은 거 아니야. 헐뜯을라 하는 게 아니야. 그 이치가 그렇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라 하는데 저놈들 다 써먹어서 먼저 써먹어서 양통머리 없이 써먹어서 별로 알면서 나는 이렇게 그래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속에서 해먹을 거다. 옛날에 그 무슨 뭐 교가 그 얼마나 많은 백백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백성의 저 백성 전용해가 써먹던 그 뭐 백백교인가 하는 거 그것도 그저 환경도 없어서 시작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백성들 울고 먹다가 뭐 온갖 저 전라도에서 도가 벌어진다고 온갖 보천견이 무슨 견이 아이고 얼마나 많아 차천자교 그런 그 여부 저 공주 충남 공주 계룡산에는 온갖 거기 그렇게 사이비들이 가득 차 있었어. 그런 식으로 사람에서 결국 뭐 그렇게 나라 망쳐 매국행위가 최순실 최태민이 딸이 나라를 매국기도 하다시피 하잖아. 이 원짝형인가 나발인가 믿는다 하는 최태민이 거기 말이 최면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나라를 링기는 짓을 하고 있잖아. 매권행위를 산청대쪽 사묘 거꾸로 되면 천내몽한 게 의천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옮기는 행위를 한다 이게 우리가 볼 적에 그러니까 그 좋은 짓들을 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사기 지뢰가 속임질 해가지고 먹는 놈들 결국은 그 좋은 것이 아니야. 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 하고 무슨 뭐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어 무슨 업이 있겠느냐 이랬지만은 썩 좋은 그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수리적으로는 뭔가 균형감각의 기대를 다 잡힌 걸 가지고서 논해서 또 혹세하는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데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아주 숫자적으로도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고 그걸 교묘하게 나눴다. 그걸 하나 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균형이 잡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는지 몰라. 그런데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예, 사람 속에는 뭔 짓을 못해. 화천대를 놓든지 뭐 내천대, 내태귀멸, 택내숙계를 놓든지 아 괴상의 역상 좋은 거 상징하는 게 얼마나 많어. 아, 택내수도 좋고, 풍산염도 좋고, 택산함도 좋고, 온갖 좋은 걸 다 가져 놔놓고, 요건 유래해서 좋으니까, 남자애가, 남자가 장가 가는데 좋은 게요. 요건 여성이 시집 가는데 좋은 게요. 하천대에는 크게 돈이 부자가 될 것이요. 천하동이는 마누라를 자도 될 것이요. 얼마든지 속여먹어. 예. 아, 역상에 허위 육식상에 환하게 꿰뚫어 꿰찼으면 그렇잖아. 비룡제천 이견대 건이천 나눠놓고서는, 아, 이거는 말이야. 하늘과 하늘을, 원래 하늘과 하늘을 나눠야 되는 거요. 그게 진짜로 하늘이요. 이게 남북이다. 하늘이 같아 차지했어야 돼요. 아, 이렇게도 얼마든지 핑계 될 거 아니야? 그건 팔개가 아예 할 거야, 그럼? 하늘만 놓으면. 아유,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지. 하늘 하나 놓고 또 딱 바깥으로 땅땅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안으로 땅땅 놓고 지천태를 하든지. 그러니까 한쪽에 개를 두 개씩 배열하는 거지,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속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네, 지금. 아,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놓고서 이건 모은 개고 모은 개니 좋다. 비룡제천 이견대에 났냐요? 얼마든지 사기 써먹고 있는 거요? 상글 쳐서 백성들한테 혹세무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예. 언제나 변함없는 항성우주 형성 생, 저, 조성이다. 여건이라 하든지 뭐 만들었다. 조성됐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 조성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본다 한다면 3차원 자포 이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부피가 있는 세상은 3차원 자포 상하좌우 전후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3차원 좌표를 접어놓으면 끝끝이 3차원이니까 육합을 가리키는 것도 접어놓으면 그 상관상관해서 6이 되니까 12라니요. 이 시간은 12시간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3차원 좌표를 표신하는 거요. 이거 이 세상 부피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그 오미 1월 오미라 하는 하늘에 오시 미시상간을 접어제키면 자연적 그렇게 육합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고. 아, 나비 날개가 접어지도 접히면은 이 짝짝을 이루는 거 아닌가? 똑같이 360도는 모든 똑같은 정사각형이든지 그 가무체를 접게 되면 다 접혀서 짝을 이루는 게 되는 거요. 예. 뭐 꼭 굳이 이렇게 뭐 순서대로 미기지 않더라도 순서대로도 뭐 사진이니 진륜이 이걸 미기지 않더라도 자연적은 12와 1과 짝이고 11과 2와 짝이고 10과 3과 짝이고 9와 4와 짝이 이렇게 짝이 돼 있다 이 말 접히니까 수가 그걸 그렇게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매겨 놓는 것인데 12진법으로 돌아가면서 자척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돌리면서 오미 신유술에 돌리고 이렇게 돌려놓은 게 접히는 것이 그걸 가만히 본다 할 것 같으면 오미하 오미가 접히고 짝이 되고 사신하 진유하 묘술라 인해하 자척합토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는 것인데 요것이 바로 시간 성향이 공간을 형성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놓는 그림이다 이런 말씀이요. 쉽게 말하자면은 1월 오미는 그래서 오행성이 변하지 않고 화토로 그대로 있으면서 접히면서 그 달려 내려오는 그 행성 오행성이 달려 내려오는 것이 저절로 수소가 원소화되듯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 사신이 접히면 자연적 수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앞서 설명했잖아요. 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 올라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내려와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온대로 내려와 저 반대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내려가니까 자연적 여기 올라간 데가 남쪽 있으면 자연적 북쪽으로 내려가는 형국이 되잖아. 그러니까 북방 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 그럼 그 다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 그런 게 아니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위치적으로 올라왔은 시계 방향으로 올라왔으니까 물론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그 꼬임 현상을 제대로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된다. 그러니까 3, 4, 1, 2, 5 이렇게 원리 체계에 의거해 가지고서 저절로 이 꼭대기 저 사신압이 접히는 사신합이 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 사신합 수 이렇게 진유합 금 이렇게 묘수라 하 그 다음에 인해합 목성 자측합 토성 이런 식으로 행성 오행이 둘줄이 달려 염지끼도 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게 우주 항성이 이 지구에 국한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돼 우주가 항성이 조성되고 형성돼 여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초린들께서 천체를 보고 모은 걸 보고서 그렇게 항성을 태양 항성을 중심하여서 그렇게 거기 돌아가는 행성에 대하여 별 이름 성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별에서 오성에서 정해놓은 걸 오행으로 따왔다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행 논리체계가 우주 형성이 된 것이 그런 논리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 별자리를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 여기서 이제 그렇게 오행성이 된 것인데 오행은 생을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하 다시 화생토 이렇게 된다. 그렇게 순서 연계적으로 되는 것을 시간성으로 하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시 말하자면 접어서 시간을 접어서 오성을 만들고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무 화생토 이런 식으로 시간 성향으로 올려다 붙이는 것이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흐름맥이라 흐름맥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흐름맥 이것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8, 7, 6, 5, 4, 3, 2, 1을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냈잖아요. 감아 돌리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수생목, 목생화, 하생토,
포생, 금, 금생수, 수생, 목, 목생하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이요. 순서로 올라가게 되면 시간 성향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뭄에 공간 맺혀서 매듭지어서 내려오는 이 나무통이 있듯이 매듭지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 다시 제로 다음 다시 수성, 금성 이런 식으로 화성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 내려가면서 우주가 무방으로 퍼져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방으로 이루어졌다 DNA 고리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것을 표현하자는 게 이렇게 사람 눈속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계라는 거나 용도나 하설을 용도 구설 만들어 놓고 팔계를 그려 선천팔계 그려 놓고 그려 놓으며 거기다 붙여 놓으면 선천팔계는 어디 가지 마죠. 그런데 문왕팔계 같은 걸 그려 놓으면 해가다 그렇게 숫자를 뒤잡아 가지고 픽 틀어 놓는 거 꽈배기 틀듯 픽 틀어 놓는 걸로 DNA 고리가 우주가 이런 식으로 팔랑제비 소용돌이 치려고 활동한다 그것을 단순 논리 한 번만 이렇게 틀어놓는 걸만 표현해서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 거를 다시 또 교묘한 논리 체계로 후천정력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걸 선천가 이거 중천도 중천이라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문항팔계를 그래서 그런 걸 또 한꺼번에 몰아서 구닥다리 밀어제키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된다 이래고 자기네 종교 신앙 체계를 그 뭔가의 밥거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력이라는 걸 주장하자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거기는 이러한 방식의 팔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신앙 체계들은 말하자면 광고 선전하거나 조작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우주 항성이 항성 우주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건 누가 만들거나 창작하는 거나 창조한 거나 빅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상위성 논리에 빅뱅이 팡 터졌다. 그건 가시적 현상으로 그게 보이는 거지. 눈속임해서 이제 여러분들 속이 가지고서 뭔가 종교적 신앙 체계 같은데 저게 믿게 해가지고 뭔가 금전 갈취하는데 이용해 보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또 세상이 그리 사기성으로도 보이기도 해. 우주가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강론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잘 세워놓고서 녹화된 걸 세워놓고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를 예. 돈을 부득이 해서 여기다가 돌하고 썩은 거지 사실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요. 밑으로 중심으로 육합을 그리려면 그렇잖아. 예. 내려오면서 이렇게 육합을 그리려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자축합도식으로 그리고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또 거기서 제로가 됐으니까 하나를 그어놨으니까 또 제로 되고서 십진법을 하려면 말하자면 이 여기 육합을 그리려면 그 제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다시 수성 목성 이렇게 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구슬이 연주 뭐 저게 말하자 그 저게 진주 목걸이 끼듯 그렇게 돌아가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달리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항상이 벌어지고 우주가 조성됐다. 우주가 조성돼서 형성돼서 벌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 눈에 눈속임 누가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론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 겁니다. 너무 많이 강론을 하면 입이 마르며 몸에 변기가 들으려 그래 비염이 와가지고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 겁니다.